샤르메시에 1730년 6월 26일에서 1817년 4월 12일 프랑스의 천문학자 해성관측 때 혼동하기 쉬운 천체인 성운과 성단을 가려내기 위하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771년 45개, 1781년 103개를 수록하였다. 성운과 성단을 표시할 때의 등록번호가 지금도 통용된다. 파동비레르에서 태어났다. 1754년 프랑스 해군 천문대의 전임 사무관이 되었다. 1759년 헨리 해성의 회귀를 프랑스에서는 처음 관측한 후 해성 연구에 전념하여 15개 이상의 새로운 해성을 검출하였다. 1760년 해성 관측 때 혼동하기 쉬운 천체인 성운과 성단을 가려내기 위하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1771년 45개, 1781년 103개를 수록하였다. 성운과 성단을 표시할 때의 등록번호가 지금도 통용된다. 1764년 영국의 왕립학회 외국인 회원으로 추대되었으며 1770년 파리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